대체 검도인들은 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를까요? 기합을 지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역시 있습니다. 검도에서 기합을 지르는 이유는 먼저 검도가 실제 검술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싱이나 MMA와는 다르게 검투에는 단 한 번의 합에 생과 사가 갈립니다. 물론 복싱에서도 한 번에 KO 당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죽음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에 진검을 든 사람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이 굳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송곳니와 발톱 위에 있는 맹수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피식자가 느낄 감정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을 든 상대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 몸의 굳음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부림은 다른 상대의 기를 죽이고 공포를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눈앞에 진검을 든 사람이 엄청난 소리를 지르면 더 무섭지 않을까요? 물론 검도 대련에서 실제 죽진 않기 때문에 과거 진검 승부 때 생긴 기부림이 전통에 따라 내려온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때릴 때마다 기압을 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복싱의 정점인 카넬로나 파퀴아오는 매 타격 시 짧은 기압을 넣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순간적인 힘 전달 시 기압과 호흡을 넣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에타이 역시 타격 시 독특한 기압을 넣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 그렇다면 서양의 검술에서도 기압을 넣을까요? 일단 전부 안 지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양 검술의 기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도의 기압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초보자들에게 은근 진입장벽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현대사회를 살면서 어디서도 마음껏 소리를 질러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대를 향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세상 살기도 팍팍한 요즘 소리나 지르러 검도장에 등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